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디지털 덴티스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우리가 레이를 살펴봤었는데, 그렇죠?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하면은 네. 어떤 업체인가요? 네. 일단 이건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이 산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과거에는 그 치과에서 아날로그 방식은 그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치아를 일단 제거를 하고 인상 채득 단계에 넘어가서 인상 모형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보철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단계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치과 그 진료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들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하고 그 큰 차이점은 그 디지털 장비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그 장비 그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그 캐드캠을 이용을 해서 이게 다 기계가 이제 자동으로 디자인 및 그 설계를 해주고 제작은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작을 하는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네. 종목이 아니고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이 뭐 3D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디지털적인 그 엑스레이라든지 네. 이런 걸 쭉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요인이 크게 제가 그 세 가지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기 장비 단가 하락입니다. 지금 과거 2010년도 때는 장비 단가가 그 대당 한 1억 원을 호가하는 그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 장비를 구매할 때 그 가격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장비에 대한 도입 속도가 좀 더뎠었는데,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그 장비가 대당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지금 단가가 하락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로의 그 전환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 일단 신흥국 그 소비 수준 향상에 따른 치아 관리 시장 그 형성입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신흥국이 과거 대비해서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에 지금 치아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좀 생겨나고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치과 관련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20%대 지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한 20%대로 지금 치과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향후에는 지금 이러한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서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흥국에서도 실제로 매년 치과 의사가 신규로 3-4만 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치과 병원도 한 2만 개 정도 신규로 매년 생겨나면서 이런 신규 병원 확장에 따른 그 치과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마지막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DSO라는 그 프랜차이즈형 치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서 지금 기업형 치과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러한 추세가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하게 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형 치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 측면에서 개인보다는 확실히 그 여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장비가 지금 아날로그 장비보다는 대당 단가가 좀 비싼 편인데, 비싸죠. 이러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업형 치과의 경우에는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치과들을 이제 필두로 디지털 장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제 그 개업하는데 네네. 돈이 많이 드는 저기 그 진료과가 예.
치과하고 이비인후과예요. 아,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유닛을 하나 저기 그다 네. 구별하려면 워낙 많이 돈이 네,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니까. 네. 손님이 안 오면 이제 여기 망하면 크게 망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네. 뭐 병원을 하고 요즘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치과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기업형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본의 어떤 저기 그 효율성 네, 네. 가지고 본다면. 뭐 기계들이 많이 팔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케이스를 보시면 미국에서 지금 디지털 성장이 2010년도 후반부터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기업형 치과들에 대한 장비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네. 업체들 이제 그때 쭉 소개를 해왔었는데 예, 예. 예, 디지털 덴티스트리하고 관련된 회사들이 꽤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업체들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그 지금 현재 국내외 업체 디지털 그 라인업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로 선도 업체가 일단 디오라는 업체가 좀 디지털 임플란트 쪽으로는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오 같은 경우 간단히 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올해 2020년부터는 좀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동사가 지금 작년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약 2,100억 원 수준의 그 수주를 받았고 또한 그 올해부터 이 수주분이 올해부터 디오 매출에 인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형 치과도 지금 중국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디오도 올해 그 기업형 치과 관련해서 지금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수주가 가시화된다면 중국에서도 이제 담보된 성장을 좀 담보된 성장을 바탕으로 그 성장 속도가 좀 가팔라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글로벌하게 매년 디오가 한두 개나 신규 진출 국가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진출한 국가도 지금 대리상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런 판매처 확대에 따른 신규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그 보철 쪽 시장을 올해부터 좀 사업을 영위할 계획에 있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라인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장비 솔루션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장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금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그 요인이 신흥국 치과 의사들의 숙련도가 그 국내 치과 의사들의 그 숙련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는 떨어지겠죠.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정확성 이는 곧 그 수술에 대한 정확성이나 부작용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 좀 더 정밀하고 수술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에 대한 지금 수요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른 수혜를 받는 업체가 레이라는 업체가 수혜를 받는다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그 오스템이나 덴티움처럼 과거 그 임플란트 아날로그 방식의 임플란트 강자들도 요새는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디지털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글로벌 업체인 그 화면 윗단에 보시는 뭐 스트라우만이나 다나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디지털 그 풀 라인업을 구축한 상태에서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추세는 디지털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 지금 가장 그 글로벌리 지배적인 네. 사업자는 누구예요? 디오가 아무래도 그 글로벌리하게 지금 임플란트 쪽으로는 디지털 임플란트 지금 글로벌 MS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레이도 지금 정확한 그 MS는 집계가 안 되는데 이 레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덴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이러한 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업체 하나가 있는데 그 업체보다는 레이의 그 기술력이 좀 더 우위에 있고 매출도 지금 레이가 훨씬 더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레이하고 디오가 아무래도 디지털 시장 성장에 따른 그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리포트는 지금 이제 우리 그 키움증권
홈페이지 네. 올라와 있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러니까 디지털 치과 쪽에 대한 그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리포트를 좀 찾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